네, 화요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 가득한 주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놀라우심과 장엄하심,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기를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담대히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깊은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한 가사 한 가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고백해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당신만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오직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괜찮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하 보좌 위 어린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려요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려요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마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려요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조차 주님을 노래해요 높으신 주의 이름 찬양해요 경배
주 온 우주 주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해 하늘의 별빛조차 주 사랑
주 얼굴 구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임재로 나를 덮으소서. 어떠한 부귀보다도 어떠한 명예보다도 내 사랑 주님과 있기 원해요. 나 주 얼굴 구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성품을 내게 보이소서. 어떠한 축복보다도 어떠한 능력보다도 주의 아름다운 복이 원해요.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영원히 나 주 경외함으로 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떠한 기적보다도 어떠한 성공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나 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의중을 내게 알리소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빗방이 와도 주님 비추신 길 가기 원해요. 나 주경의 함으로 나 주경의 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떠한 기적보다도 어떠한 성공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나 주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의중을 내게 알리소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빗방이 와도 주님 비추신 길 가기 원해요.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영원히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영원히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영원히 주님 나와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영원히 쑥쑥 자라난 생명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이 여름 하나님의 생명 가득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샘물결 선교와 함께하는 항양군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봤던 급식 프로그램을 다녀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고 드립니다.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인구가 무려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치 환경, 극심한 빈부격차, 비진리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아시아와 열방을 섬길 전진기지로 택하셨습니다. 거기에 산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산마을 바로 위에 여기가 이제 우리 아시아 선교센터 부지예요. 처음에 시작된 게 아시아 선교센터 이제 부지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을을 알게 돼가지고 이 마을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초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사는 곳이 산마을인데, 야, 그, 움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의. 움막, 거의 움막이에요. 예. 겨우겨우 모양을 갖춘 집조차도 장대비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더구나 산나무 과일을 따다 파는 것 외에 마땅한 벌이 수단이 없는 이들의 삶은 위태롭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루 한 끼가 그 아이들에게는 한 끼만 저희들이 해결해 주어도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은 산마을 아이들에게서 배움조차 빼앗기도 합니다.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딱한 사정은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빠르게 전해집니다. 곧이어 지체들과 가정들이 필리핀 산마을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기 시작합니다. 2007년 시작된 밥 한 끼의 섬김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 병든 몸, 깨어진 가정, 아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은 후원자들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존이라는 친구는 18년 9월에 제가 이제 후원을 시작했던 친구인데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할아버지 손에서 이제 되게 어렵게 살던 친구였고 저는 내 아이들이 배고픈 거 되게 못 참았어요. 너무 배고파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배를 굶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리앙초등학교는 급식 전담교사까지 둘 정도로
우리와 적극 협력하고 있고 그 결과는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정말 한 주 한 주 새롭게 정말 모습이 환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체중부터 늘고요. 예. 체중부터 늘고 너무 그 기운 없고 이런 때가 벗어진다 그럴까요? 활기차고 명랑해지고. 급식만큼 중요했던 성경 공부를 위해 학교 근처의 교회를 찾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진리와 생명 침례교회는 이 요청에 반응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여러 명의 성경교사를 파송하며 적극 동참합니다.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모였고 아이들의 열정과 반응은 뜨겁습니다. Even before I, my mission is three, but then they're coming there two, and they arrange the chairs already, and they are waiting. Ate Nika, we are ready. Can we start right away? Like. 물론 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학교 선생님이 이 성경 공부에 학교 측 담당자로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점점 성경 공부가 진행될수록 그 선생님도 같이 학생들과 같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점점 변해나가요.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를 저희들에게 돕는 그런 선생님으로 변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성함이? 자네 선생님입니다. 자넷 선생님. They memorize verses. Uh-huh. I think they know about more verses than uh-huh. me. Than many teachers in the school uh-huh. because of the Bible study. And they like to join the Bible study uh-huh. because they want to hear the words of God and uh-huh. they want to see many songs uh-huh. about the Lord. 급식 지원, 성경 공부 등으로 인해 리양 초등학교의 이미지는 날로 좋아졌고 이제는 지역에서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가장 선호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이 결과 이전에는 전교생 수가 300명이 안 되었으나 이제는 큰 폭으로 늘어 460명이나 됩니다. 실제로 최종빈 선교사는 우리 사역의 소중함과 인기를 심지어 식사를 위해 방문한 동네 식당에서도 실감했습니다. 옆이 근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러 오셨다가 저를 알아본 거예요. 갑자기 교장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 초등학교, 리양 초등학교에서 급식사회하고 성경 공부하는 걸 다 알고 있다. 저희 학교도, 우리 학교도 와서 해줄 수 없냐고 요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식 사역과 성경 공부가 그 지역 주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는 다 알려지고 다른 학교에서도 학부모님들조차도 그렇게 저희 학교에서 하고 싶다. 또한 급식,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된 지역 교회와의 협력에서도 놀라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 침례교회는 개척 초기 단 세 가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으로 성경 공부를 섬겨온 결과 계속해서 학생들과 부모들이 더해졌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에 100명이 넘는 성도가 참석하면서 예배 공간이 부족해 건물 밖에서까지 앉고 서서 예배드리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바탕가스 그리고 리아 지역에까지 예배 초소를 세워가는 큰 성장 중에 있습니다. 바탕가스 초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합쳐 100여 명, 장년이 40명이 출석하고 리아 초소는 어린이가 30명, 장년도 30명 출석하는 등 각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우리가 요청하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학교 성경 공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준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필리핀 산골 마을,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더 가혹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 새물결 선교회, 현지 학교, 그리고 지역 교회 간의 연합 선교는 더욱 빛을 발하며 지역사회와 영혼들을 섬겨내고 있습니다. 매달 한 아이에게 지원되던 3만 원 상당의 후원금으로 급식 대신 쌀과 부식이 각 가정마다 전달됩니다. 이 구제는 팬데믹 기간 가정과 삶을 지켜준 매우 소중한 섬김으로써 지역사회에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Hello, Pastor. We are great to thank the Lord. This has brought us relief, especially this time during this time of pandemic. We know that the Lord is in touch with, is in touch in each of one of us. Thank you, Lord. All praise and glory to the Lord. Thank you. 작은 손으로 직접 적어 보내온 아이들의 마음 여러분과 나눕니다. 제 이름은 지어벨 구즈만이에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아빠가 다쳐서 걷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엄마는 우리 모두를 버리고 떠났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의 삶에 오셔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답니다. 제 이름은 메리앤이고 6학년이에요. 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당신이 알길 원해요.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저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길 바래요. 나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항상 좋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던 거를 나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너희들을 돌보고 싶어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나마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사랑하고 축복해. 지금 이거를 틀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그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헌금하면서 들으시죠. 바탄주에 있는 그 지금 그 바탄주에 우리가 5만 평 땅을 사서 초창기에 거기다 아시아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5만 평을 샀습니다. 샀는데, 근데, 왜 그걸 살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마닐라에서 바탄주까지 가려면, 차가 안 밀리면 한 4시간. 차가 밀리면 한 5시간 정도 걸려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들이 살려고 할 때 어떤 분이 기도 감동이라 그러면서, 이 마닐라에서 그 바탄까지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바탄주라면 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가 마닐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닐라에서 바로 직선으로 다리를 놓을 것이다. 그런 감동이 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시작할 것처럼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아시아 선교센터를 지어서 영어권에 있는 분들도 오시라 그래가지고 십자가 복음과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또 영어권이 아닌 분들은 또 와서 영어도 좀 배우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또 그 다리 놓는 것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들이 세금만 내고 계속 기다렸는데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되면 된 분이 이제 그 다리를 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어제 저들이 그곳에다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뭐 거창하게 짓는 건 아니지만 일단 두 동을 100평씩 짓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준 그 식사 제공하는 부분은 이미 2018년부터인가 19년부터인가 주로 포도나무께서 시작을 했고 2년 전부터인가 다시 이제 우리 샘교 성교에 전체적으로 퍼져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30명 매달 30명분의 아이들의 것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광고 삼아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국 화요집회 거점별 집회 장소에 모여 대면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배우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성경 공부 배움의 시간이고 오후에는 지역별로 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화요 집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두 곳에 또 충남 아산 지역 또 대전 충주 지역 또 대전 청주 지역 충주 강원 지역 대구 지역 또 포항 지역 서울 경기 지역 전주 전북 지역 또 전남 광주 지역 이러고 이곳에서 각 지역별로 화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NWS 예배학교 학생과 인턴 간사를 모집을 합니다. 두 주 동안 들어왔다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 날 들어왔다가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돌아갔다가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들어와서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예배 회복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시는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두 주간이고요. 등록 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샘물교성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교육 장소는 샘물교성교회 본관 2층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여정 목사님, 이결수 목사님, 김청길 목사님, 김태주 목사님. 대상은 대상 학생은 십자가 복음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 인원은 남학생 24명, 여학생 24명. 선교 헌금 선교 헌금은 1인당 50만 원씩입니다. 인턴 간사를 모집하는데 십자가 복음 학교와 예배 학교를 모두 수료하신 분들. 모집 인원은 이게 뭐죠? 남녀 각각 2명씩. 네 명입니다. 네 명. 여자 2명, 남자 2명. 그리고 인턴 간사로 오시는 분은 1인당 선교헌금 20만 원을 선교헌금으로 내시면 되겠고 문의는 샘물교 선교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5월 NGCPP. NGCPP가 뭐냐 하면 다음 세대 교회 개척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주 매달 이미 벌써 올해 시작을 해서 매달 첫 주에 들어와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부터는 열망하시는 1980년 이전 출생하신 목회자 부부에 한해서 1965년생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더 젊었는데 이제 폭이 좀 넓어졌어요. 단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출석하여 수료하시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바탕으로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무장되는 귀한 훈련에 많은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간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합숙훈련을 합니다. 과정은 2년, 대상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요. 선교 헌금은 매월 15만 원씩 합니다. 저희 교회도 부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들어오더니 많이 변했어요.
뭐 이번에도 지난주에 갔다 오더니 아 예배가 하고 싶다고 혼자 예배한다고 또 뭐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또 예배하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부목사가 없으니까 제가 혼자 다 뛰어야 되니까 이제 새벽 예배부터 제가 다 해야 되니까 고생이 만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뭐 교회가 이렇게 또 뭐 일꾼을 키우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매달 등록금도 교회에서 꼬박꼬박 다 보내주고 또 본인이 와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또 이렇게 와서 잘 배우고 앞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이가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석을 하셔서 함께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매달 한 주씩 들어오니까 체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 2년 동안 배우면 뭐 거의 배울 만한 거는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아시아 선교센터 바탄 지역에 다리가 잘 놓아지도록 필리핀이 기도하시고 또 거기다가 이제 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또 재정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새물교 성계를 세우시고 근 20년 전에 예언적인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에 5만 평의 땅을 매입하게 하시고 또 마닐라에서부터 바탄주까지 바다로 다리가 놓아진다는 이야기가 예언적인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서 다리를 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탄 지역에 5만 평의 대지에 아버지 두 개 동의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또 재정으로 함께 협력한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여정 목사님과 낙인 사모님 이제 또 대만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임재로 함께 하시고 대만이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주변 국가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막을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또 각 지역에서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열납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민감하게 보고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그 열왕기하 15장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요즘에 역대하 제가 그 역대하 15장을 이렇게 쭉 성경을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걷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13장부터 쭉 저 이렇게 드러나가는데 15장에서 딱 흘리게 됐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아가 아사를, 아사는 유다 왕입니다.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수없이 많이 들은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이제 그 여기에 집중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그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 힘든 일들이 좀 이렇게 많이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기지? 그러면서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야 될 교회 가운데 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중에 새벽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저 자신이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해서 이렇게 멀어진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추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지,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잘 따라간다고 따라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이 딱 클릭이 됐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자,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돼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돼 있죠. 뭐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것이 신뢰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데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뭐지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나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뭐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새벽 예배를 안 해요. 뭐 철회를 안 해요. 뭐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를 안 해요. 뭐 신방을 안 해요. 뭐. 이게 뭐가 문제지? 근데 이제 딱 깨달아지는 부분이 뭐냐면, 아, 내가,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그분에게만 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 뭐 교인들이 뭐 취업이 안 되는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또 뭐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또 재정 문제, 교회의 또 어떤 비전 문제, 이런 거에 내 눈이 가 있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하나님께 그럼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하나님이 무슨 설교를 하기를 원하시지? 그래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좀 함께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길을 좀 함께 찾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아,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구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 초점이 하나님 그분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뭐 의식은 똑같이 하죠. 내가 만약에 의식을 안 하거나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 떠난가 보다 금방 느끼는데 뭐 전에와 다름없이 똑같은 의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주님을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이게 이제 비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뭐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뭐 나를 뭐 지옥에 보냈다. 더 이상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뭐 내 신부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버렸다는 말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구원받은 자고 또 여전히 목회자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 그랬으니까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거친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예,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의미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42편 1절부터 6절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자, 시편 42편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찾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또 기본적인 단추로 말하면 첫 번째 단추로 갔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가 다 잘못 끼워지는 거죠. 이 부분이 되어야 비로소 다른 면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심각하게 가려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잘 구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오늘 여기 역대하 1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밤낮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교회 문제건 개인 문제건 자녀 문제건 국가적인 문제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합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때로는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그걸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자기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금식하고 뭐 철회하고 그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뭐 교회 문제를 위해서 막 하나님 옆에 막 금식하면서 막 철회하면서 막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줄기차게 찾고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 줄 것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물론 우리는 저도 문제가 있으면 교회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알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제 그 이 내용을 들으면 좀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뭐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안 구한다고 나를 버려. 이제 이런 그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은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뭐 주일도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 이런 걸 안 했다는 의식을 안 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희생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피에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또 이 말은 내가 그럼 늘 이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아야만 되느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만 찾아야만 그럴 테냐?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중심,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 뭐 여러 가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그 가치관, 세계관이 잘못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의미와 의도를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데 그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더 이상 나를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서 지워버리거나 나를 지옥 보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그 실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 내가 실제로 순종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어려서. 그럴지라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 뭘 통해서 나타나냐? 하나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가 나타난다 그렇게. 또는 생명이 나타난다 그렇게.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오신 증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때 진짜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그거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거친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건지. 진짜 눈에 보이는 뭐 구름기둥이 오고 눈에 보이는 뭐 밤에 불기둥이 밝게 일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와 계시는 복이, 생명이,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할지라도 그렇게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할지 모르지만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기도 응답도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하나님 버렸는데 하나님도 나를 버린 거죠. 버렸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거예요.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기, 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억압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마음은 아까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처럼 이 포로 잡혀간 자들처럼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1장 4절 3절 4절을 보죠.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휼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보세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들은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물러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절기를 다 지켰고요. 무수한 수소, 순염소, 순양 온갖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윤례를 따라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라기 시대에는 고자된 것, 피부병 걸린 것, 못 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사야 시대에는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것들을 무수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무수한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일을 마누리 우습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드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목적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걸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거 드릴 테니까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율법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아주 싸늘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말을 할 때도 말하는 내가 아니라 섬기는 내 관점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 가치관을 가지고 말해버리면 상대방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나는 열심히 했어. 근데 상대방이 의사전달이 안 돼. 헷갈리게 만들어. 왜 그러냐?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를 나는 딱 이렇게 높은 데 앉아 올라서 가지고 애를 내려다보면서, 그럼 애는 우리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이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 키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애 수준에 내 나를 낮춰서 애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걔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내 예배를 받으실까?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물러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난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고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야. 내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은 내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내 마음이 어떤지를 저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라니. 논쟁한다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 아, 하나님, 내가 우리가 잘 듣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아, 내가 그거 다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왜 논쟁하죠?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것도 안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니야.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하고 말다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실제로 말다툼하고 싸워요 지금. 자기 주장을 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하잖아요 지금. 너 왜 나를 버렸니? 나를 떠나니? 내가 언제 하나님 버렸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떠났어요? 막 화내고 막 대들고.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격체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뭔가 열심히 그냥 하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 되면,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호세아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이사야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근데 같은 시대 선지자에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둘 다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조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떠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우리가 오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인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 삶에서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신나는 말. 얼마나 우리가 소원하고 갈망하는 말이에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두 번씩이나 거처를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랑하는 증거로서 그렇게 하는 자를 기쁘게 지키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하리니 하리라 24절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말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분이 말씀하신 그 언어적인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말씀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마음, 뜻, 그것을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김정승이 있었는데 돌쇠 하인을 불러가지고 하룻밤 전날 밤에 돌쇠야, 네 마님, 내일 아침에 저 고개 너머에 그 형님 댁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네 마님 알았습니다. 그래 빨리 일찍 자거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돌쇠가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간 거죠? 어젯밤에 뭐라 그랬어요? 형님 댁에 갔다 오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차이도 없어. 저녁때가 됐는데 힘없이 터들 오는 거야. 어디 갔었냐? 내가 분명히 오늘 형님 댁에 갔다 오라는데 마님 형님 댁에 갔다 오라 제가 지금 갔다 왔잖아요 지금. 본인은 뭐 한 거예요? 마님 말대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마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자기 관점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조건 그냥 뭘 하라 그러면 그걸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계시하시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을 계시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알고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는 그거를 바로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자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았어요. 목이 마르다 그러면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셨고 전쟁이 일어나서 두려워하면 나가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구하는 걸 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뭐였는지라 파리에 가는지라 아니 구하는 걸 다 줬는데 왜 그들의 영혼이 파리에 가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원하는 걸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 그럼 성경에서 말해 하나님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럼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는 목적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만나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교제해서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많은 의식들이 하나님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도 직접 우리에게 뭐래?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인격체이신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시편 24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24편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찾는 건 뭐고 얼굴을 구하는 건 뭐예요? 찾는다는 말이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걸 평행법이라 그래요. 평행법. 똑같은 의미, 똑같은 거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을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를 쓸 때 주로 이걸 많이 쓰거든요. 시나 산문을 쓸 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평행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행법은 주로 이제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시편 41편 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여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슴이 비가 오지 않아서 건기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웅덩이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웅덩이에도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 물이 없을 때 가장 물을 잘 찾는, 물냄새를 잘 맡는 짐승이 누군지 아세요? 무슨 짐승인지 아세요? 사슴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뭐 동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사슴이라고 합니다. 사슴이 물냄새를 제일 잘 맡는답니다. 그런데 그 사슴이 물냄새를 제일 잘 찾아서 물을 마시는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맬 정도면 모든 짐승이 지금 거의 다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입장입니다. 물을 못 찾으면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이거 읽으면서 다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 의미를 좀 더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한 그 다윗의 마음을 자, 저 그 고라 자손들의 제사장들이 말을 그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슴이 뭐예요? 비가 오지 않아 건기에 목이 말라서 지금 물을 찾는 거예요. 지금 물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 재산이 많고 은근 보화가 있고 좋은 차를 가져도 뭐 하지 못하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그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명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아무런 상관없어요, 지금. 물을 못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사슴이 생과 사를 사이에서 물을 찾아 헤매듯이 누가?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냥 뭐 필요할 때 와가 주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고, 이걸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오지 않으면 내가 뭐예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사슴이 많은 짐승들이 죽냐 사느냐 하는 문제. 내가 지금 주님을 찾지 못하면 내게 있는 재산, 자녀, 지식,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많은 재산, 이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런 것들이 소중하고 갖는 걸 좋아하고 사모하지만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오시면 그런 것들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그분이 오셔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슴이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을 찾겠어요? 물을 찾을 것 같으세요? 사슴이 이렇게 헐떡거릴 거면 다른 동물들은 이미 여기저기 벌써 죽어가지고 그 큰 코끼리 같은 것들은 그냥 나가 떨어져 있고, 사자도 죽어가지고 지금 쥐들이 와서 파먹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사냐 죽느냐,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찾아보신 분 계세요? 예? 네? 그렇게 하나님 찾아보신 분 계세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게 탁 깨달아지고 막 그럼 막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게 무슨 이야기지?
저 양반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렇다고 모른다고 하기도 창피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하게 모르겠어. 근데 어떤 데는 모르는데 또 아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난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게 비춰지는 거야. 그럼 뭐지? 난 지금까지 이게 옳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네. 아, 이게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한편으로는 막 허망하죠. 나는 이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데 왼쪽 다리 긁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에서 갈급함같이, 이게 이제 원어로 아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독한 가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들짐승들을 묘사한 요엘서 2장 20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나이다. 보세요. 하도 가물으니까 그나마 있던 말란 풀들은 다 풀에 타 없어져 버리고 샘물은 말랐고 이렇게 되면 짐승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 찾아보신 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보신 분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 문맥에 고려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용어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막 숨이 넘어가. 주님이 안 오시면 나는 금방 숨이 넘어가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울부짖듯이 찾음같이로 번역을 해야 의미가 살아난다. 이렇게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 마스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에는 뭐 예배드리는 거 뭐 귀찮아가지고 빼먹기도 하고 대충대충 그냥 연습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 막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오실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포로 잡혀와서 보니까 그 악기를 가지고 그 목소리를 가지고 바빌론 사람들을 위해서 술 취한 사람들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고 악기를 타야 돼. 마음속에 너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오시면 도저히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42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이라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막 물이 없어 헐떡을 해. 불에 다 타버렸어요. 물은 없어요. 지금 물을 못 찾으면 죽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라니까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는 그건 나중에 문제고,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좀 저와 여러분이 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지식적으로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얼굴 구한다,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 갈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원어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와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을 안 찾았구나, 하나님 버렸구나, 그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지식적으로라도 알아야 되니까. 호세아 6장 1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헐떡, 짐승들이 헐떡거리듯이 다윗이, 저 그 마스길 후손들이 갈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처럼 호수를 막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우기가 되면 저절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려서 곡식이 자라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물고에다 물 대야 되고 물 줘야 되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물고를 터주고 이슬을 내려주면 그냥 저절로 자라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왜 적과 꿀이라는 땅이라는지 잘 모르죠. 거기는요, 우리처럼 물 가뒀다가 뭐 물 대야 되고 뭐 물 줘야 되고 뭐 그런 땅이 아니에요. 원래가 가나안 땅에 농사 짓는 땅은, 물론 사막지대에는 물을 줘야 되지만, 원래 농사 짓는 땅은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를 내려, 때가 되면 건기가 와.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기가 되면 그냥 비가 와.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아침이 가면 새벽이 오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몇 번 하나님 오세요 가서 앉았다가 뭐 졸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또 뭐 안 되면 성경도 있고 뭐 별로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렇게 안 오시죠. 에이, 안 오시려는가 보다.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가 봐. 그냥 가버리잖아요. 아, 사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갈망하듯이 짐승이 막 물이 없으면 죽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밤이 되면 새벽이 오듯이, 우기가 되면 하늘에서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듯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 중에서 시편 63편을 보면, 시편 63편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혹시? 시편 63편은 다윗의 아주 제일 잘생긴 아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그냥 이렇게 출렁출렁한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되려고 군사를 몰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은 지금 여기 있다가는 다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족만 이끌고 일부는 후궁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내비두고 왕궁에 내비두고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냐? 유대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군대를 몰고 다윗에게로 오면 다윗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 다윗의 생애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디가 있냐? 그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유대 광야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뭐냐? 시편 63편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적 상황, 그때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광야에 숨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지은 시가 바로 시편 63편. 1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간절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짐승이? 물이 없어. 풀은 다 탔어요. 하고,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듯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시편 41편이나 시편 63편이나 둘 다 갈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이 갈급함,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처럼 아들에게 반역을 해가 지금 쫓겨났어.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여러분 무슨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무슨 기도할까요? 오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저 압살롬의 눈을 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오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맡겨선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면, 예?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다윗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간절히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누굴 찾고 있죠? 다윗 지금 정신이 나갔나요? 다이 또라이입니까 지금? 아니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왕국의 대낮에 자기 후궁들을 범하고 있어요 지금.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아버지를 욕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라고. 지금 도망 나왔다니까요. 언제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몰살시킬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가. 즉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육체가 주를, 내 영혼과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 주를 찾나이다. 이게 주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악모라 그럽니다. 악모. 악모.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또는 악망. 이걸 한문으로 표시하면 바라볼 앙자, 바라볼 망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누굴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지경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압살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겨두고 온 가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갔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미쳤다 그러지. 이게 광신자라 그러지. 이게 정상이라 그러겠어요? 다윗은 그의 영혼과 육체로, 즉 그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 존재로 헐떡거릴, 짐승이 헐떡거리며 하나님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바라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뭐냐? 내가 전에 다윗 장막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계시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내가 비록 성전을 떠났지만 지금도 그때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 당신을 지금 나에게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다윗과 비교하면 문제거리도 안 되는데 우리는 뭘 바라보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심, 걱정, 염려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거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서 막 금식하면서 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하세요. 그 상황에서 뭐 그런 기도밖에 나올 수 없었으면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그런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기뻐하심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지금 여기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무슨 하나님을 찾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다윗은 이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까요? 자, 여기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다윗은 도대체 왜 이 지경에서, 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떡합니까? 우리 가족은 어떡합니까? 저 나쁜 놈이 저 반역자가 이 나를 다시, 내 생명은 어떡합니까? 왜 이런 거를 기도하지 않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난 하나님 얼굴만 구하면 돼. 그건가요? 내 가족은 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건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그 하나님 마음, 저 다윗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 다윗은 이 지경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는 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확실히 알죠? 그럼 다윗이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해결해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의 좋은 아빠,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까워서 주지 않겠어요? 많은 성도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있어요. 문제에만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현재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죠. 막 금식하면서. 막 밤낮으로 막 기도. 얼마나 또 내가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해야 또 하나님이 또 열두 젊은 열고 나오고 옛다 여기 있다 하나 던져주고 또 들어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3절의 답이 해답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시편 63편 3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 여기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순한 결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그분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신 분이신지,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을 만나주시고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지를 결의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몰라요. 근데 다윗은 다윗 장막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실제로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때 다윗의 형편을 아시고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시면 뭐 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그분을 진짜 얼굴을 구하면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생명이 내게서 넘칠 것이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서부터 그분을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오셔서 그분 자신을 심장을 보여주시고 만져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이거 일을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내 안고 일어서면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의 의미를,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 자신에게서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봅시다. 시편 63편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뭐 할 것이라? 누가 오면?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그분이 무엇이? 오셔서 오시면 내가 뭐 할 것이다? 내가 편안한 가운데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 다음에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뭐가 되었습니다? 도우심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노래만 듣고 보면 다윗이 미쳤구먼. 아들한테 반역 때 쫓겨나오더니 이제 드디어 다윗이 미쳤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신하들도 다윗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 다윗은 미친 게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 가장 신앙적인 사람. 자,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빨리 맺을게요. 결론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됐죠?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사를 패하시고 다윗이 심어놓은 모사의 말을 듣고 결국은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얼마 되지 않는 숫자적으로 열세 게임도 안 될 것 같은 다윗의 군대가 결국은 압살롬을 이기고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 그놈의 그 잘생긴 머리카락이 그냥 나귀타가 막 도망가다가 머리가 막 출렁출렁하면서 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척 감겼어. 그게 뭐만 빠져나가? 나귀만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거야. 그 뒤를 따라오던 사람이 뭐야?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전쟁 끝.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 할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죠?
아까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좀 하나님께 드리죠.